마지막 강의가 됐네요. 오늘은 산소화의 단계인 산소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구도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불교라든가 그다음에 유교 또는 노장 사상 같은 것들이 산소화 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리고 이 산수화, 특히 동양의 산수화가들은 문이나의 전통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화가의 어떤 자기 수양을 강조를 했고 또 화가들도 어떤 산수화를 그릴 때 뭔가 하나의 어떤 도를 깨닫는 경지, 그런 것들을 늘 추구하면서 산수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아마 지난 강의 시간 때 잠깐, 지지난 강의 시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호암미술관이 갖고 있는 이 겸재정선의 금강산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왼쪽은 토산이죠, 토산.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암산입니다. 그래서 이 음양의 이치를 그림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토산의 이 선들이 마치 태극 문양을 이렇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 산수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자연의 섭리라든가 우주의 이치, 그런 것들을 자연 속에서 어떤 깨닫는 방법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돼. 근데 서양의 미술가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 공과사를 따로 나눠서 생각한다 그럴까요? 이 우리가 잘 아는 구스타프 클림트 있잖아요. 구스타프 클림트는 이렇게 사생활이 문란하기로 아주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평생 아주 수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가졌는데 그리고 또 구스타프 클림트는 피카소와 마찬가지로 살아있을 때 굉장히 명성을 알렸고 아주 또 돈도 많이 벌어서 재산도 많았던 그런 또 미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스타프 클림트가 죽고 난 뒤에 친자 확인 소송이 14건이 들어왔다 그래요. 6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그중에 4명만 인정을 해주고 유산을 나눠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옆에 있는 여자가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하고 가장 그나마 오래 사귀었던 27년 동안 사귀었던 에밀리 플레게라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27년 동안 사귀었는데도 한 번도 또 잠자리를 안 했대요. 그냥 사귀면서 다른 여자들하고 잠자리를 하고 그냥 하나의 어떤 플라토닉 러버, 정신적인 뭐 어떤 교감. 그래서 이 클림프 구스타프 클림프가 죽고 난 뒤에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에밀리를 불러줘 그랬대요. 그래서 에밀리한테 27년 동안 같이 사귀었고 그리고 죽기 전에 에밀리를 불러줘 그래서 에밀리가 유산을 상속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유명한 이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림도 사실은 너무 클림트가 바람을 너무 피니까 플레게가 에밀리가 떠나갔대요. 그래서 떠나간 에밀리를 그리워하면서 그린 그림으로 이 그림은 뭐 거의 지금 오스트리아 무슨 박물관인가 했는데 한 번도 외국으로 나온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러 여행 오스트리아 관광을 가면 이게 여행 코스에 반드시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클림트가 그린 에밀리 플레게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어떤 산수화 화가들과 서양의 화가들의 어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또 유명한 바람둥이 있죠? 바로 피카소입니다. 도라마르인데, 이 도라마르라는 여성은 유명한 사진작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도라마르하고 사귀면서 너무 바람을 피니까 도라마르가 계속 자꾸 울고 이러니까 우는 여인이라는 자기 여자친구 모델로 해가지고 이런 또 작품을 남기기도 했고, 이 도라마르를 소재로 한
이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도라마르를 그려서 파란 거를 다 합치면 수십억, 수백억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도라마르하고 이제 아주 깊은 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도라마르가 너무 우니까 너 우는 꼴 보기 싫다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도라마르는 결국에는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아주 불행한 삶을 마쳤는데 그래서 도라마르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피카소는 쓰레기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진작가 중에는 그 에드워드 웨스턴이라는 F-64 그런 풍경사진을 많이 찍었던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풍경사진 중에서도 굉장히 어떤 이 풍경에 어떤 그 상징적인 기법들, 언유적인 기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치 어떤 여성의 나체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꽤 유명한 그 이 명사 집안의 장가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이 누드 모델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사진을 안 찍었대요. 그 정도로 또 사생활이 문란한 그런 그 사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그림은 뭐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여기가 가장 오래 사귀었던 체리스 윌슨이라는 그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어떤 자연 풍경 중에 정물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피망도 마치 이렇게 남녀가 끌어안고 있는 듯한 모양 이런 사진들을 즐겨 찍었고요. 여기에 있는 조개도 마치 여자의 어떤 누드를 연상시키는 뭐 이런 식의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서양에서의 어떤 화가들은 작품만 좋으면 됐지 사생활은 배꼽아린 일은 거의 뭐 이렇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프랑스 대통령도 거의 뭐 서로 맞바람 피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양의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화가 자신의 수양을 굉장히 많이 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부터 이 화가의 수양을 강조를 했는데요. 동양의 개념은 다르잖아요. 우리 그 신원서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글씨나 글이나 이 몸을 보면 그 사람이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글씨 속에서 그 사람이 보이고 글 속에서도 그 사람이 보이고 작품 속에서도 그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문여기인, 서여기인, 화여기인 그래서 어떤 이 화가들의 어떤 자기 몸가짐을 정결하게 하고 수양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 남성의 그 감상가 조희곡이라는, 뭐, 이를테면 문예 비평가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슴 속에는 만 권의 책이 있고, 눈앞으로는 진귀한 명적을 실컷 보며, 명적이라는 것은 어떤 뭐 유적 같은 것들 있죠, 명성지. 또한 수레바퀴 자국과 말발 자국이 청하에 반은 돼야만 바야흐로 부설될 수 있다. 자,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또 좋은 작품, 좋은 건축물, 좋은 유적도 많이 보고 그리고 어떤 삶의 체험도 많이 해야지 비로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진 강의할 때 늘 인용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족필이다. 발로 쓴 글이다. 사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진은 발로 찍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유교에서 공자가 얘기한 어떤 미학 이론 중에 화사후소 예우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사후소라는 것은 이 소라는 것은 그 뭐죠 명주 하얗게 명주 천을 얘기하기도 하고 흰색이라는 뜻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반드시 흰색 바탕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 그래가지고 어떤 이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항상 이 예로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 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 해석할 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사실 이걸 이렇게 직역해 보면 그림을 그린 뒤에 흰색으로 마무리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본식 그 흰색 바탕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 흰색이 상징하는 의미를 해석을 할 때, 주자, 송나라 때, 주자가 그걸 해석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대요. 그런데 사실은 이 그런 과거에 공자가 있던 시절에는 이 명주도 없었고 한지도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아주 색깔이 짙은 그런 천에다가 많이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흰색으로 윤곽을 그려서 마지막에 예를 취한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주자가 그걸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바뀌었다. 뭐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에 보면 뭐 아름답게 웃는 얼굴에 보조개가 예쁘네. 아름다운 눈에 맑은 눈동자가 선명하구나. 흰 비단으로 광채를 내도다.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제 자하가 공자한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거는 그림을 보고 공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시에 나온 어떤 여인의 어떤 형상 같은 것들을 보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릴 때도 예로서 대해야 된다. 어떤 그런 어떤 공자의 어떤 미학 이론이다. 막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첫 번째 시간에 산수화의 정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항상 화가들은 도를 추구했다. 막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산 속에 도가 있으니 산에 살고 산수화 속에는 신이 있어야 한다. 산수화 속에는 정신이 담겨야 한다. 무릇 성인은 정신으로서 도를 본받고 산수는 형상으로서 도를 아름답게 한다. 그래서 산수화 속에는 정신이 있고 어떤 도, 그러니까 어떤 이뭐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어떤 깨우침 같은 것들이 그림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동파 소식도 도가 있고 예가 있다. 도가 있으나 예가 없으면 물이 비록 마음속에서는 이루어지지만 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같은 물을 그리더라도 도가 없으면 한계가 있다. 깊이감이 없다. 그런 뜻으로 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산수화 이론 중에 지금도 많이 또 인용되고 있고 어떤 예술 제작의 원리이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사진 강의를 할때 가장 많이 또 인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첨속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버려야 할것네 가지를 중국 산수화 이론서에서 이 황공망이라는 사람이 송나라 때 얘기를 했는데요. 바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죠. 바르지 않은 것, 그다음에 첨, 달콤한 것, 속, 너무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것,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걸 그리거나 내가 또 좋은 사진을 찍었을 때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서 막 이상하게 막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뢰라는 것은 이렇게 남을 모방하는 것, 의뢰한다 할때 뢰자잖아요. 남을 모방하는 것, 이거는 반드시 네 가지는 그림을 그릴 때 반드시 버려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림 제작 원리를, 산수화 제작 원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그 산수화를 그리는 그 어떤 제작 과정 자체에도 하나의 그것이 뭐 그냥 이 화선지나 비단을 펼쳐놓고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의식처럼 치렀다.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그 부제라는 사람이 그 문동이라는 장조라는 당나라 화가가 소나무를 그리는 장면을 묘사한 대목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중국 사람 특유의 좀 뻥도 좀 섞여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길을 부추기니 심무한 영감이 비로소 일어났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흐르는 번개가 하늘을 치고 질풍이 하늘로 휩쓸고 올라가는 것 같았다. 그런 붓을 사용하되 긋고 문지르고 돌리고 재빨리 휘둘었으며 붓을 공중으로 던져 날리고 먹을 내뿜었다. 자, 이렇게 해서 막 그림 그리는 장면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흩어졌다 모이고 하다가 홀연히 괴상한 형체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끝났을 때는 소나무는 그 껍질이 비늘처럼 갈라지고 돌은 가파르고 험준하며 물은 깊고 차며 구름은 넓게 퍼졌다. 그래서 마침내 붓을 던지 그려나니 사방을 쳐다보니 폭풍우가 맑게 개어 만물의 본성을 고른 것 같았다. 장조의 예술을 바라보건대 이것은 그림이 아니라 진실한 도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를 하나의 이제
의식처럼 그렇게 이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국의 또 화가들 중에는 이따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바위라든가 아 정말 잘생긴 소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 앞에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큰 절을 이렇게 하고 또 그림을 그렸다는 또 그런 일화도 보면 중국 고사에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조라는 당나라 화가는 이제 문인화의 뭐 창시작격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사조화 중덕심원 그러니까 밖으로는 조화를 배우고 안으로는 마음의 근원에서 얻는다. 그래서 대상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 내 정신적인 어떤 그 내 정신이 반영된 그런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양화에서는 이걸 아직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오늘날까지도 이 그 동양화를 공부하는 이 학생들한테 이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상수화에는 보면 유독 물을 보는 장면, 그걸 이제 관수도라고 해요. 물을 본다라는 어떤 관수도를 그린 화가들이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산수화가 정도 되면 다 이렇게 물을 보는 장면을 그립니다. 그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노자가 얘기한 상선약수의 개념, 그러니까 물은 서로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을 만물을 이롭게 한다. 어떤 그 어떤 물을 보면서 요즘으로 치면 어떤 물멍 정도의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이 돌을 깨우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게 보면 남송의 마원이라는 사람이 그린 고사 관수도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인화가죠. 지난번에 그 양화소록이라고 왜 화초 키워서 그림이 그리기도 했던 그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고사 관수도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함철이라는 또 화원화가입니다. 화원화가도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물을 보는 이런 또 의암관수도라는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유명한 화가들이 다 이런 관수도 작품 정도는 하나씩은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 문인, 그러니까 문인화가하고 화원화가하고의 또 그림이 또 좀 비교가 되죠. 보면 훨씬 더 문인화가는 뭐라 그럴까요? 여백도 많고 어떤 굉장히 그 분돌림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화원화가는 이렇게 비교적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독서도 책을 읽는 또 장면도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 김희금이라는 화원화가가 이제 그린 산가 독서도라는 건데 이 김희금은 이제 여학 문화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학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당시 한양에 그러니까 18세기에 한양에 사대부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또 이제 주로 중인 계급들 예를 들면 뭐 상인이라든가 역관 그리고 화가 그런 그다음에 또 한약방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먹고 살만하면 예술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모이면 맨날 돈 얘기를 하는데 경제인들이 모이면 맨날 예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18세기의 이제 시대 상황이 어떤 임진왜란도 끝나고 병자호란도 끝나고 이제 좀 농업도 발달을 하고 이 또 청나라와의 교역이 교역을 많이 했잖아요. 또 실학이 부흥하던 시기고, 이제 이러니까, 이를테면, 요즘으로 치면 중산층이 발달하게 된 거죠. 소상공인들하고, 뭐, 역관, 또, 역관들은 또 항상 청나라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청나라에, 그때 당시는 또 세계적으로 보면, 이 서양 세력들이 동양으로 또 몰려오는 또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실학이 발달하게 되고, 어떤 서양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여항이라는 지역에 그 중산층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동호회도 만들고 이러면서 항상 예술을 얘기하고 이때 어떤 아주 좋은 화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는 또 미술품 그 거래 시장이 또 형성이 됐었다 그래요. 그다음에 그 골동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중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역관이거나 아니면 한약방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역관 중에 역관 화가도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조선의 문예부흥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시대에 어떤 그 발달했던 그런 문화예술을 바로 여학문화라고 하는데, 김희겸이라는 화가도 그때 탄생했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겸재정선이 그린 인곡유거도라는 그림이고요. 요거는 그 이명기라는 또, 여기는 그 화원화가 출신입니다. 여러분 강세황 초상 아시죠? 제가 첫날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거를 그렸던 그 화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도노라는 개념, 문이나의 어떤 도노라는 불교의 선불교의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청나라의 동기창이 남북종론이라는 화가와 화풍을 분류하는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기창은 명나라 때의 어떤 파워 엘리트이기도 했고요. 본인이 또 시서화에 아주 능해서 삼절이라 불리기도 했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명나라 황제가 이 그림을 좋아해서 황제의 또 총애를 많이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분류기는 한데, 당시 파워 엘리트다 보니까 이런 그 이 동기창이 분류한 남종화, 북종화의 어떤 개념들이 거의 300년 동안 이렇게 이 화단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선불교라는 것은, 선종이라는 것은 달마대사가 창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선불교에서 어떤 이 해탈,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도노,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 중에서 부지불식간에 이제 번쩍하고 깨닫는 그런 깨달음의 개념. 그리고 또 하나는 점수라 그래가지고 서서히 수행을 해서 계속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쌓이면 이제 비로소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 그걸 이제 점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보면 이 문인화가들이 아무래도 그림 실력은 딸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인화는 이 도노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남종선, 그러니까 남종선은 그 도노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종교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문인화는 남종화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화원화가들의 어떤 사실적인 그림들, 자, 그런 것들은 점수, 그러니까 서서히 화원화가들 그렇잖아요. 기본기부터 계속 이렇게 배워서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원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북종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채색, 화원화가들이 그린 것들은 채색산수화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불교적인 깨달음을 시사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조선 후기의 화가 신이라는 화가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가가 그림에 깊이 빠져드는 것은 성가에서의 그 오묘한 깨달음과 같고, 이러한 깨달음의 형태는 형태나 채색을 공유하게 잘 그려서 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화가의 수양이 깊어야지 자 이런 어떤 깨달음의 경지가 그림으로 반영이 된다. 막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선 후기의 화가 이 신이도 그 아까 여학문화의 그런 어떤 화가들과 또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이 동기창의 그림, 동기창 산수화첩 중에 있는 그림인데, 참 보면 그림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맑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조선 국왕이 공물로 보낸 한지가 너무 좋아서 그림이 잘 그려진다 뭐 그래가지고 제가 조선 국왕 인장이 찍힌 그 한지를 보여줬잖아요. 아마 이것도 아마 조선 한지로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재미있는 게 이 동기창이라는 인물이 어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문인하는 도노의 깨달음의 경지고 굉장히 고고한 척 했지만 사실은 이 동기창도 이 구스타프 클림트나 피카소 못지않게 굉장히 그 좀 어떻게 보면 그보다 오히려 더 악질 쓰레기 같은 인물이라고 그런 또 얘기가 전해져요. 하여간 남자라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 자기의 어떤 건세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그림을 엄청 비싸게 팔아서 돈도 엄청나게 이렇게 벌고 또 유명한 사람들 그림을 거의 뺐듯이 싸게 사와가지고 또 비싸게 팔고 그래서 뭐 이 정말 구중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았고 수십 명의 어떤 처첩들을 또 거느리기도 했고요. 심지어 어린 소녀들까지도 이렇게 보쌈해와가지고 어떤 뭐 방중술이라 그러잖아요. 섹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양기를 얻는 뭐 그런 걸 해서 아주 그 좀 안 좋은 결국은 나중에 안 좋게 끝났는데 심지어 자기 소장농 딸 중에 아주 예쁜 그 여자애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하고 하인들을 지켜가지고 보쌈을 해와가지고 이 첩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았는데 그 소장농이 얼마나 정말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와가지고 동기창한테 막 항의를 하니까 거의 초죽음이 되도록 두드려 패서 보내고는 돈 몇 푼 주고 뭐 해결하기도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림도 그림 좀 잘 그리는 애들 불러가지고 야 이거 비슷하게 좀 그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인장만 찍어가지고 막 팔았다. 뭐 심지어 그랬을 정도로 굉장히 질이 안 좋았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이 그린 그 진본의 그림들을 보면 참 맑은 기운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또 그거를 문인하는 이런 어떤 고고한 어떤 도노의 경지고 화원하가는 약간 비하하는 듯한 그런 또 이중적인 그런 면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도노적인 깨달음의 경지, 그런 어떤 순간포착의 경지, 그런 것들이 보면 또 산수와 이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사진을 얘기할 때 바로 앙리 까르띠에 뽀레송이 얘기했던 결정적인 순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마치 어떤 뭐 그래서 그 뽀레송이 또 유명한 얘기를 하죠. 자기는 평생 사진을 찍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찾아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결정적인 순간이더라. 그런 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소동파가 대나무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대나무를 이루어 얻은 다음에 그러니까 흉중성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슴 속에 미리 대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대나무와 자기의 화가와의 어떤 교감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영감이 떠오를 때 급하게 붓을 휘둘러서 이렇게 그려야지 그려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치 토끼가 뛰는 순간 솔개가 덮치듯이 해야지 조금만 머뭇거려도 곧 사라지고 만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물을 그릴 때도 캔디드 포터의 개념이에요. 행동거지를 엄밀히 관찰해야 하는 법이다. 그 사람이 용모를 단정히 하고 꼿꼿이 앉아있으니 어찌 다시 그 천연함을 볼 수가 있겠느냐. 인물을 그릴 때 그 인물에 대한 진면목을 그리려면 그림 그리는 걸 의식하지 못하게 순간적으로 빨리 이렇게 그리라는 거죠. 일종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도노에서 말하는 어떤 또 깨달음의 경지를 시사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명국이라는 아주 괴짜 화가가 있었습니다. 17세기의 화원화가 인물이었는데 당시에 그 일본에서 굉장히 그 선성화 그러니까 선불교 스님들의 그림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선통신사 사절로 일본에 가면 이 김명국이 그린 달마도를 한번 하나 받으려고 정말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다 그래요. 근데 이 김명국이라는 이 화가는 술을 안 먹으면 그림을 그리질 못했대요.
항상 술이 가득 찬 다음에 붓을 탁 그려가지고 순식간에 샥 이렇게 아주 빨리 또 그림을 그리는 걸로 유명했고요. 그래서 이 달마도가 아주 그 유명한 달마도로 뭐 그냥 이 달마도 하나 구하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비싸게 팔렸고, 그리고 그 일본 측에서 조선통신사가 통신사 요청을 할 때 반드시 김병국 씨를 보내달라 그럴 정도로 아주 일본에서 유명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한류의 원조, 문화 한류의 원조, 원조격이죠.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람이 또 그 금리화 있죠. 금가루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검은 비단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금지산수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 그림이 그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비용도 비싸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어떤 그 지역의 유명한 유지가 금리를 잔뜩 갖고 와가지고 나 이걸로 그림 하나만 그려주시오 그랬대요. 그 사람을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뭐가 있으니까 물인 줄 알고 이렇게 입에 넣었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팍 품었대요. 이 그 비단에다가.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비싼 금리를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막 황당해하니까 그제서야 또 이렇게 붓을 꺼내더니 자기가 그 뿜었던 그 금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촥 그리니까 완전히 그냥 일본 그 그림을 의뢰했던 사람이 정말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순식간에 이렇게 일필희지로 확 그려내는 이런 그림이 굉장히 능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달마도와 또 이 은사도가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아주 대작이에요. 그래서 이어붙여서 여기에다가 또 이 발문을 쓰기도 했고요. 이거는 미국에 지금 있다 그래요. 미국 클리브랜드 미술관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상복을 입고 걸어가는 어떤 모습인데 이게 어떤 자화상이다 막 그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수도 같은 것들도 보면 굉장히 붓터치가 빨랐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아주 빠른 그림에 마치 어떤 도노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 반영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린 또 그림을 그린 화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풍강과 호랑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외국에 있대요. 하버드 세클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 이 풍강이라는 인물이 중국 고사에 나온 유명한 스님이었대요. 그래서 늘 호랑이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데 자, 이렇게 또 LPG로 참 아주 그 재밌는 익살스럽게 아주 잘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홍도도 이런 어떤 연불서승도 여기에서 서자라는 것은 서방정토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서방정토를 향해 앉아있는 어떤 이런 스님의 그림을 또 이렇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 이 이재관이나 김희겸 아까 나왔던 여왕 화가들도 보면 굉장히 빠른 붓터치로 이렇게 순식간에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도노적인 깨달음 같은 것들을 내가 깨달아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도노라는 그런 어떤 개념의 이미지를 이렇게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사진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송강, 이게 좀 사진이 잘 안 보여서 좀 아쉬운데요. 아주 깜깜한 그 새벽 3시 반에 이제 그 어린 동자승들이 막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사람들을 깨우고 저를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아주 노선님이 굽장하게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저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을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을 이렇게 대웅전이에요. 문을 이렇게 하는데 문이 그 삐그덕 하는 소리가 나는데 막 그 새벽에 아주 고한 그 산사에 그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정말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리고요. 문을 여니까 안에 있는 불빛이 마당으로 쫙 이렇게 여기 지금 사진 이게 좀 어두워서 더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딱 비춰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이 도노의 순간이 아닐까. 아마 저 노선님은 어느 순간 저렇게 새벽에 이 그 새벽에 그 이 법당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여는 순간 어떤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도노라는 이름을
붙여봤고요. 아마 좀 이 사진들이 모이고 좀 여유가 되면 이 도노라는 개념,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선 있죠? 선, 불교에서 말하는 선. 그래서 ZEN, 그래서 젠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전시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도 보면 제부도에서 찍은 건데요. 갑자기 맑았다가 해질녘쯤 됐는데 갑자기 막 먹구름이 그냥 온 천지를 뒤덮었다가 요 바로 있는 섬이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붉은 기운이 갑자기 쫙 내려오는 거예요. 아, 정말 소름 돋는 그런 어떤 이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저걸 보는 게 낫겠네요. 뭐, 됐습니다. 아, 이제는 그 보여드릴까요? 예. 네. 예, 네, 이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또 그 팔당호인데요. 예, 네, 팔당호인데, 이 안개가 쫙 있고 물도 잔잔한데, 예, 네, 갑자기, 예, 네,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물결 선을 쫙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자, 이것도 어떤 하나의 어떤 뭐, 깨달음의 경지? 예, 네,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동해 바다입니다. 예, 동해 바다인데, 이 앞에 파도가 굉장히 심했던 날이에요. 예, 그런데 저기에 고깃배 하나가 이렇게 불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예,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어떤 도노라는 개념을 한번 이미지화 해보자. 아, 그렇게 해서, 예, 찍은 사진들입니다. 자, 이건 뭐 자화상인데요. 예. 멋있죠? 제가 이 백패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가면 이렇게 늘 항상 자화상을 하나씩 찍어둡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비교적 마음에 드는 그런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이 텐트에 불빛이 켜져 있는 막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어떤 품고 싶은 소망 같은, 예, 그런 느낌? 예, 그런 식으로 항상 이게 또 어떤 때는 또 하늘의 별을 보는 장면을 제가 또 셀프로 찍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자화상을 꼭 찍어 둡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내가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을 정말 찍는 순간순간은 뭔가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자연의 모습에서, 아, 그래, 이런 거구나. 뭔가 이렇게 순간적인 깨달음을 주는, 예,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아, 여기가 어디더라? 아, 선운산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봄을 즐기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건데요. 자, 이게 노선입니다. 이날 빛이 참 좋았어요. 예, 노선님은 지팡이를 짚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 빛을 보면서 해바라기를 하는 거죠. 빛에서 뭔가 이런 기운을 받는 거죠. 그런데 저기 철없는 우리 아주머니는 빨간색, 핑크색 등산복을 입고 휴대폰으로 목련꽃을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두 가지의 어떤 대조적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 이렇게 번쩍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이거는 생멸의 시간이라는 건데, 이게 의암호입니다, 의암호. 네, 의암호인데, 여기가 수평선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아마 큰 물이 많이 졌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섬인데, 섬 끝에 있는 나무 하나가 이렇게 누워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나무 하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천지 만물이 계속, 예, 탄생하고 죽고, 탄생하고 죽고, 그런 변화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 어떤 순간, 예, 그래서 이 수평선을 사이로 아래는 하나의 어떤 죽음의 세계, 예, 위는 또 어떤 지금 삶의 세계. 예, 그래서 어떤 이런 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나무 하면서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순간, 예, 이런 생멸의 시간, 예,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작품에 반영해 봤습니다. 자, 이거는 생명이라는 건데요. 사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좀 클리셰예요, 그죠? 예, 바위틈에서 이렇게 풀이 자라는 걸 보면서, 아, 생명의 어떤 위대함, 뭐 이러고 많이 이제 이용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바위 사이에 난 선들이었어요. 바위 사이에 선이 보면 이렇게 Y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마치 모태를 연상케 하는 어떤 그런 형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옆에서 빛이 비스듬히 들어가서 요 나무 잎을 비추고 있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인체로 치면 배꼽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여기에서 나무가 이렇게 났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왜 났을 것 같으세요? 왜 여기에서 나무가 다른 데서 안 나고 왜 여기에서 나무가 났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야하게도. 자, 여기에 보면 비가 오잖아요, 그죠? 자, 비가 오면 바위 틈을 타고 이렇게 물이 내려서 여기에 고이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 부분에는 물이 많이 고이는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바람이 불거나 하면 여기에 골이 있으니까 여기에 흙이 또 많이 쌓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흙과 물이 모이니까 거기에서 아마 생명이 싹트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태의 개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진에 한번 반영을 해봤습니다. 자, 이건 뭐 전봇대라는 작품인데 사실 이 전봇대라는 것은 풍경 사진 찍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소재기도 해요. 뭔가 좀 어떤 이 인공의 흔적이 전혀 없는 그런 어떤 이 태초의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어떤 산수 풍경들을 다 풍경 사진 찍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역발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봇대가 있는 풍경이라는 시리즈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자, 이건 뭔가 하면은 저 뒤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고 이런 아침이에요. 그런데 이 저 뒤에 해가 있으니까 여기는 다 이렇게 어둡고 여기는 빛이 안 들겠죠. 산이 거느리지니까. 그런데 여기 높이 솟아 있는 철탑은 높으니까 빛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 뭐 독보다 커야 도관을 본다. 멀리 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 뭐 어떤 그런 개념의 어떤 생각들을 또 이 작품에 담았습니다. 자, 이건 뭐 낙화효수라는 작품인데요. 계곡물에 벚꽃잎이 막 떨어져서 이리저리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느린 셔틀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렁거리는 장면들을 이렇게 낙하효수라는 이름으로 찍으면서 어떤 인생무상이랄까? 어떤 그런 개념의 생각을 또 사진에 담아봤고요. 자, 이거는 이제 Patterns in Nature라는 작업인데, 자, 이거는 분명히 산인데 마치 이렇게 멀리서 아주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은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는 그런 작업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또 반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른에 바람이 막 불어서 생긴 문양인데 마치 높은 데서 보는 바다에 파도가 막 몰려오는 그런 패턴하고 또 닮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개념으로 사진을 만들어 봤고요. 자, 이거는 Cosmos in Ice라는 겁니다. 얼음 속에서 보는 하나의 우주의 모습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우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네 마음 속에도 있다. 그죠? 우주라는 것은 그런 식의 개념을 이제 얼음 속에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어떤 공기방울 같은 것들은 마치 우주에 떠 있는 위성 같고 별 같고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우주의 성운을 닮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보면 나이테가 생기잖아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조어를 하나 했어요. 얼음태라고. 이게 뭔가 하면은 물가에 물이 계속 찰랑찰랑찰랑찰랑 하잖아요. 그죠? 찰랑찰랑찰랑 하면서 그대로 얼어붙은 흔적들이 바로 이 사진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어떤 공기방울들이 마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토성의 띠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 풍경을 찍을 때는 항상 뭔가 어떤 그 자연 풍경 속에서 어떤 뭐 이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뭔가 하나의 어떤 그 속에 의미를 담는 그런 훈련, 단지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풍경 사진이라기보다는 그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 같은 것들을 사진 속에 반영하는 것, 바로 이게 어떤 산소화에 담긴 그런 이 정신들을 온고이신의 정신으로, 온고이신의 정신으로 되살리는 일이 아닐까, 그런 식의 어떤 사진 작업을 저는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